First broadcast, and today, his younger brother,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York, will give his inaugural broadcast to the nation and the world. Many 사람들 앞에서 긴장한 이 남자는 곧 마이크의 입을 가져다 댑니다. 내 이름은 조지 욕슬.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즉 말더듬이 장애로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말의 끊김으로 인해 연설은 씁쓸하게 마무리됩니다. 현재 조지 6세가 앓고 있는 정신병리는 의사소통 장애로 대뇌의 언어 중추 발달이 늦어 정상적인 지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조지 6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Papa was a penguin.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arvels of science. 다음은 조지 6세를 DSM-5의 기준으로 정신병리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SM-5 진단 기준 A입니다. 말의 정상적인 유창성과 말속도 양상의 장애로 다음 보이는 7가지의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다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Waiting for me to commence a conversation, one can wait rather a long wait. I don't know. 보신 바와 같이 음과 음절의 반복, 자음 모음 길게 소리내기, 과도하게 힘주어 말하기 등 DSM-5 진단 기준 A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Prince Albert, Frederick, Arthur, George. 다음은 DSM-5 진단 기준 B입니다. 개별적으로나 복합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불안 혹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또는 학업적 직업적 수행의 제한을 이야기하는데요. I can't read this. Who's in command? Papa, I don't think I can read this. 조지 6세는 말하기 전 불안 증세부터 보이고 그로 인해 연설 장면에서의 직업적 수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또한 제한되죠. Because I bloody well stammer. You have a bit of a temper. One of my many faults. 마지막으로 DSM-5 진단 기준 C입니다.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는 초기 발달 시기에 발병됩니다. When did you start? 4 or 5. 주인공인 조지 6세 또한 4살 초기 발달 시기에 발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방식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Just try it. This Christmas day, to speak to all my. Do it. 조지 6세의 언어 장애 치료 방법은 심리 치료와 교정 치료를 동반했습니다. She loved David. 트라우마로 이야기하며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는 장면이고요. 여러 가지 행동으로 교정 치료까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소통 장애 증상이 많이 호전된 조지 6세의 연설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God. If one and all we keep resolutely faithful to it, then with God's help we shall prevail.